정부가 우한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웁니다. 28일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전날까지 탑승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3명의 국민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귀국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.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한국 국민의 가족이라도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민들의 귀국을 도울 예정입니다.